우리가 40대가 되기도 전에 50 이후에 좀 편안한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MZ세대와 함께 토크하는 진짜 보험 토크 MZTI! 오늘도 함께할 MZ세대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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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너희가 사회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지? 나는 이제 갓 취직해가지고 3개월 차 이제 막 졸업 준비하고 있어서 취준생? 다들 좀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고 그런 단계인 거구나. 좋아, 내가 딱 맞게 준비를 했네. 짜잔! 오, 인생 그래프를 같이 그려볼 거야. 나도 이거 사회초년생 때 딱 너희 때 그려봤었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도 있지만 뭐 20대 이후 30대, 40대, 50대 이런 인생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때 너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은지 상상을 해보면서 여기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오! 뭐야! 뭐야 너! 뭐야! 이게 컨닝한 거 같은데? 같이 산 거 아니야? 아, 나 이렇게! 아, 엄청 다양하구나! 왜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야? 나는 일단 10대, 20대 만약 행복해! 20대 후반 되면 회사에 하면서 에디터로서 좀 글 쓰는 능력도 인정받고 40대까지도 뭐 이제 프리랜서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카페 가고 글 쓰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전달해주는. 뭐 이찬이는 어때? 왜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 일단 나는 10대 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잘 못 찾았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몰랐었고 했는데 이제 20대부터는 조금씩 찾아가면서 패션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30대 후반에 나만의 브랜드를 런칭하는 거야. 야 멋있다. 좀 멋진데? 한 50대쯤 되면 성공의 맛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50대부터는 뭐 이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때 성공의 맛을 본 거구나. 그치 이제 끝이지 뭐 이제. 예은이는? 왜 그런 그래프가 나왔어? 입시가 너무 힘들었어. 아 나 그치 너무 어릴 때부터 입시해가지고 살짝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30대에는 그 UX의 디자이너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돈을 좀 벌다가 이제 40대에는 외국 진출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눈이 맞는 거지. 너무 좋아. 이제 50대에는 내 동양화 그림을 전시해놓은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좀 편안한 노후를 좀 보내고 싶어서. 멋있다. 얘들아, 너희 셋 다 꿈이 진짜 멋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좀 공통점이 있어. 40대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너희 다 본 거야? 그러게, 다들 40대부터는 좀 다 상향국서인 것 같아. 우리가 40대가 되기도 전에 50 이후에 좀 편안한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너무 좋지. 너무 먼 얘기라. 어떡해, 늙으면 그냥 같이 살자. 좋아, 서로 의지하면서. 또 보험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쌩님, 제가 보험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전참시에서 이용자 씨 편을 봤거든? 근데 거기서 이용자 씨가 실버타운 투어를 다니는 거야. 나도 그거 봤거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로시설이랑 완전 달라. 주거환경이 진짜 좋고 깨끗하고 다 풀옵션이야. 게다가 하우스키퍼까지 계셔서 청소할 필요도 없대. 나 그거 짤로 봤거든? 근데 거기 골프장도 있고 그래! 피트니스 시설 진짜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전담 의사랑 간호사까지 있어가지고 건강 체크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되게 좋더라고. 겁나 비쌀 것 같은데?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형성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150 정도? 그 정도 드는 것 같더라. 지금 150은 괜찮은데 좀 그때 생각해서 150 달마다 된다? 아, 좀 부담된다. 난 못 갈 것 같아. 아니, 아니. 얘들아, 뭔가 좀 포기하는 분위기 같은데 이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실버타운 좋은 데로 갈 수 있게 해줄게. 이것만 기억하면 돼. 연금보험. 실비보험만 들어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건가요? 연금보험이 뭘까? 은퇴하고 나서 받는 돈? 국민연금? 뭐 그 직장 다니면 다 가입하는 거 그거 아니야? 일단은 지효가 얘기한 거는 퇴직연금이야. 그리고 국민연금은 의찬이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4대 보험 중에 하나거든?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이 둘 다 아니야.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일반 연금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 해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금액을 내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너무 그거 얘기할까?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3, 40년 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돼? 사실 주식 한번 되면은 노후 준비 끝 아니야? 야 근데 너 저번에 고립 투자할 때 주식 잃었잖아. 너 100만 원 잃었잖아. 미끄러질 때도 있는 거지. 주식은 그렇게 미끄러질 때가 있으니까 나는 보험이 좀 안전한 개념인 것 같긴 해. 근데 내 은퇴가 만약 60이면은 그때까지 돈을 쭉 내야 되잖아.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 아니야? 근데 연금보험을 내가 은퇴할 때까지 뭐 한 3, 40년? 그때까지 쭉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가입하고 나서 가입할 때 납입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 납입 기간까지만 보험료를 내고 연금 개시 전까지 고치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그 나이가 되면 그때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렇지. 이게 아직 좀 어렵지. 그래서 내가 너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 관련된 OX 퀴즈를 준비를 했거든. 50대 50이잖아. 한번 맞춰봐. 오케이, 파이팅. 첫 번째 문제. 연금보험의 연금 수령 가능 나이는 만 55세 이후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X. 연금보험의 연금 수령 가능 나이는 45세고 55세부터 가능한 연금 수령은 바로 연금저축 상품이야. 연금저축 상품이랑 연금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궁금할 텐데 쉽게 설명하자면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면제가 되는 비과세 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인 거지. 즉 지금 당장 혜택을 받느냐 추후에 혜택을 받느냐가 다른 거야. 이건 개인의 금전적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겠지? 연금보험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했을 때 손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자기한테 맞는 자산 배분을 통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해. 자, 두 번째 문제. 연금보험은 요건과 무관하게 수령액에 대해서 세금을 뗀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X! 연금보험은 소득세법에 의거해서 계약 가입 시점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 번째 문제 바로 갈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X!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야. 첫 번째는 돈을 낸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에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 연금형이 있고 두 번째는 연금 개시일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형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생존 기간 동안에는 적립액의 이자만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자녀한테 상속하겠습니다 하는 상속연금형이 있어. 또 이 외에도 상품에 따라서 여러 수령 방법들이 있다고 해. 그러니까 지금 다들 20대잖아. 그러니까 10년 뒤라고 해봤자 30대 한 중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 일찍 준비한 사람만이 좋은 실버타운 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자. 뭐해? 뭐해? 아, 아니 우리 엄마 아빠 이런 보험 알고 있나? 빠르다. 나도 이런 보험 상품 개념 같은 거는 잘 알고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맞아. 나도 이제 주식에는 이제 좀 몰빵을 좀 그만하고 이제 안전한 보험을 나도 한번 들어볼까. 확실히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일인 거야. 맞아. 오늘도 우리 유익했지? 와, 완전.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세련된 보험 이야기로 찾아올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MGTI 만나요!